예, 안녕하세요. 우유도 그거 먹어야 되겠네. 어휴, 지금 2시가 넘었는데 이게 설마 새참은 아닐 거고 손님들이 많으시네. 15,000원이야? 15,000원. 저 아래 보령이거든, 바로 밑에. 여기서 3km밖에 안 떨어졌어요. 오, 그럼 바로 옆이네. 그렇죠. 그 사장님이시죠? 네. 지난주에 우리 한 2주일 됩니다. 여기 왔었어. 그거 어떻게 알아? 저기. 압력 뚜껑을 덮어. 그래서 압력밥이 되는 거예요. 미리 해놓은 밥이 아니고. 아, 그때마다. 이 일대에서 옛날부터 먹던 음식에 가까워. 아, 벌써? 야, 아니, 그냥 볼솥 밥인데 백반이네. 그죠? 16가지가 나와. 드셔보세요. 갈치, 야, 갈치떡이 됐네. 네, 이거는 이제 풀치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 옛날에 이렇게 조려먹 간장에. 이게 딱 이 서양 음식이라니까요. 재료에 향이 살아있지. 7개 이건 저기 서해안 나면 다 나는 거거든요. 다 나요. 갯벌에서 나, 갯벌에서. 요 밑에 나, 바로 요 밑에 나거든. 네, 요즘 계절에는 또 이 열무를 빼놓을 수가 없지. 안녕하세요. 이게 뜨거우니까 조심해 주세요. 아, 열무김치 맛있다. 네. 완장 오겠네. 이거는 오이 제가 오이. 담은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삭거려요. 어떻게 이렇게 묻혔는데 아삭거려요? 제가 비법을 알거든요. 말하기 어려운 비법이에요? 나무는 요, 내가 보기에 요거는 네. 묻히는 방법이 똑같아. 아. 근데 이제 재료가 다르니까 맛이 다르고 너무 맛있다. 엄나무순이라고 엄나무순이요. 엄나무순. 엄나무순이 맛있지. 이거 두릅보다 나 이걸 더 좋아해. 요거는 오가피요. 오가피. 요건 능계순만. 네, 왜 능계순만 저것만 빨갛게? 두릅이나 능계순만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소장에 요런 거는 하얗게 묻혀야지 또 아깔스럽잖아요. 재료에 간장으로 먹는 거예요? 아니요. 된장? 여기가 토굴이 있고 젓갈이 많이 나와요. 이 동네가요. 그래서 젓국을 조금씩 넣어요. 저 고령 사람. 내가 고령 사람. 내가 광천중학교 나온 사람인데. 아, 선배님이시네. 어렵게 광천중학교. 내가 70. 이거는 그냥 며칠 만에 내놓는 거야? 꽃게장. 입들. 입들. 아, 며칠 숙성시킨 거예요? 아니, 이건 이틀만 되면 먹어요. 여기는 이틀 넘으면 식당에 못 올려요? 네. 이틀 넘으면 약간 짜지고 꽃게가 약간 검어져요. 간장을 먹으니까. 요거 그렇지. 수영하는 발. 요건 젓가락으로 파고 있으면 맛 다 없어져. 간이 맞죠? 네, 맞습니다. 짜면은 내 밥도 안 먹고 맨 입으로 이렇게 못 먹고. 요건 뭐지? 경기미. 아, 경기 무침. 간지미 무침. 네, 간지미. 이럴 때 경기미 참 많이 나요. 여기서부터 서천까지. 그 경기미가 맛있는 생선이. 된장하고 청국장하고 섞여져 있는 거예요. 맛이 묘하네. 맛있다. 두 가지가 섞여있는 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두 가지 맛이 다 느껴져요. 맛있다. 이제 다 잘해. 어떤 집에 가면 그 된장만 끓이면은 좀 쓴맛이 나고 이제 좀 강하니까 시중에서 파는 그 된장하고 같이 반쯤 섞고. 좀 섞는 경우가 많죠. 근데 된장으로서 풍미는 많이 떨어지는데 사실. 풍미가 떨어지는데 신세대들은 그것만 먹고
맛을 키워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 그게 원래 맛인 줄 안다. 그럴 수도 있죠. 야, 이 두부가 맛있다. 맛있어. 안에 요거 우렁. 우렁이 우렁. 이게 몰라 하는데 이게 닭집 되는데 맛이 괜찮네. 포인트. 우렁 우렁 논우렁. 장항선 일대 한 점. 닭갈 고장에서 나오는 새우젓입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굉장히 맛있게 보여. 양념이. Only you. 여기 또 참기름이 들어가고 또 한수원에.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고개 썰어놓은 이유가 있네. 맛있어. 여기저 뒷맛이 참 좋네. 여기저 반찬 구성이 아주 좋고 이 집 주방에 내 솜씨가 탁월하네. 그냥 사장직은 큰 접시에다 이것저것 먹는 거 덜어갖고 거기서 뭐 요러면서 먹잖아. 그럼 몇 가지 먹는 거야? 여기 눈조리는 눈 시선은 여기에 그릇에 멈춰있는데 우리 밥상은 요거 딱 먹고 뭘 먹을까 하다 딱 젓가락 갖고 그다음에 선택을 해야 돼. 응,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두부가 응. 맛있어. 야, 이번에 저희 신 대표가 음식 컬렉션을 아주 잘한 것 같아. 집집마다 뭐 맛없는 데가 없네. 신경을 썼죠?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 음식 솜씨가 탁월하지만. 감사합니다. 이런 건 또 어떻게 알았으며, 이 골고루를 어떻게 하나하나 저 재료를. 그리고 제가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해야 손님들한테 더 맛있게 해줄 수 있는가.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참기름이나 들기름 이런 걸 전부 다 제가 손으로 짜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맛을 낼 줄을 아는 분이. 나는 이거 딱 보니까는 없던 식욕이 팍 생기는 거야. 나는 이런 집을 만나면 이따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게 안 떨어져.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정도를 잘 못 드시고 다니나 봐요. 오늘 아주 특별히 맛있는 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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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를 가둬 놓는 네, 거지? 네, 떨어지질 않아요. 뭐 하루 이틀 쉬세요? 명절 때 쉬시고 뭐 평일 날은 월. 아니, 큰일 났네. 이거 또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 다 먹고 있어. 누룽지까지. 아니, 아까 제가 이거 지금 물을 보면서 이렇게. 맛있네. 뭐 어느 반찬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네. 그럼. 진짜 맛있어. 이게 이제. 요건 요렇게 떼내야 돼. 숟가락으로 알을 만들어서. 내가 이거 이렇게 열심히 먹는 사람이 아닌데 아름다운 맛. 이따 저녁 때 또 한 끼 먹는 거는 그때 일이고 아주 훌륭한 점심이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게장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심심하게 먹네. 간장이 진하지가 않아. 맨 입으로 먹어도 맛이 나고 밥하고 같이 먹어도 뭐 두 말할 것도 없고. 그렇듯이 여기 깔린 반찬들이 다 다른 데서 온 반찬도 반찬 재료도 있지만은 결국은 충청도에 와서 완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충청도 음식은 뭐 서해안 쪽에 무슨 대표적인 음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훌륭한 멘트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죠? 전국에 있는 젓갈을 다 갖고 와서 판매하는 거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새우젓이 또 아, 새우젓, 광천 새우젓. 일단 그림만 봐도 맛이 잔뜩 들어있을 것 같아. 팔랑기 때 태어나서 다음에 5월까지 자라서 이게 5젓이고 그 다음에 6월까지 최고 한 달 더 큰 게 이제 6젓으로 아, 사이즈가 제일 크고 뭘 따지는 거야? 사이즈? 사이즈 사이즈? 사이즈 그다음에 새우젓은 붉은 게 좋은 거예요. 응? 야, 어디 갔노? 이게 이쑤시개하고 손가락하고 새우하고 세 개를 비유하면은 사이즈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들어온 거랑 새로 들어온 거 짜요. 새우가 진짜 좋아. 아, 야, 이거 하나 가지고 한 5년 먹겠다. 아유, 멋지다. 색깔이 아주 어리굴죠. 오늘 어떠세요? 그렇게 짜세요? 오, 맛있네. 맛있죠. 그죠? 명란만 하나 좀 주세요. 아, 명란 필요해? 저요? 저도 필요하죠. 누구겠어요?